제가 오늘은 플레이노에 있는 영락교에 있는 그 한글 학교를 찾아와 봤습니다. 여호와를 버리는 것과 우리 마음속에 여호와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라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악을 떠나니 악을 떠나니. 아이가 몇 살이세요? 3살 그리고 거의 5살. 딸 둘이요? 이 한글 학교 다닌 지 얼마나 됐어요? 이제 한 2년 2년 정도 됐어요. 오, 되게 어릴 때부터 보내셨네요? 3살 때부터 됐고. 한글 교육에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아, 네. 이유가 있으세요? 좀. 아, 이유요? 저도 뭐 어렸을 때 계속 똑같이 한글 학교 계속 다녔었고 미국에서 커가지고.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면 한 살 때 와가지고. 아, 그럼 네. 엄마도 그러면은 아주 어릴 때 네. 지금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럼 원래 한국말 이렇게 잘하기가 힘든데 네. 한글 학교 덕분이었나요? 저희 어머니가 좀 많이 시키시고 그리고 한글 학교도 많이 도움이 되고. 아, 네. 엄마의 교육을 그대로.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말 잘해요? 네. 어머? 아니 지금 미국인데 이렇게 한국말 왜 이렇게 다들 잘하지? 몰라요. 엄마 아빠가 한국말 하는 거라서요. 엄마 아빠랑 한국말 해요? 네. 아, 진짜요? 한국말 여기서 배우니까 어때요? 아, 좋아요. 좋아요. 재밌어요. 좋아요. 뭐가 제일 재밌어요? 한국말 배울 때. 다 재밌는데 너무 쉬워요. 제일 좋아하는 미술. 아, 미술도 재밌고? 아니 근데 한국말이 어렵지 않아요? 아니요. 저 쉬운데요. 영어보다 쉬워요? 네. 와. 웬일이야. 이렇게 잘하는 우리 모범 학생들이네.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홍수진입니다. 영어로는? Hello, my name is Crystal Hong. 영어도 잘하네요. 자.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최연입니다. 영어로? Hello, my name is Alina Choi. 와, 발음 좋네. 자, 그리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은호입니다.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은 빨간색입니다. Hello, my name is Matthew Cho. My favorite color is red. 비디오 찍어요? 네, 지금 비디오 찍고 있었어요. 자, BTS 좋아하는 사람? 저 모르는데요, BTS. 저 BTS 들어봤는데, 전 몰라요. BTS 왜 좋아해요? Singing 진짜 잘해요. 아, 노래 잘해서? 자 우리 잘생긴 학생은 BTS 왜 좋아해요? BTS 목소리가 멋있고 노래도 잘하고 댄스도 잘해요. 오, 다 잘해요. 대한민국 사랑해요. 너무 귀여워. 선생님 일단 여긴 모범생 반인 것 같은데. 네. 우등반? 오랫동안 한글 학교 다닌 친구들이라서 한국 말하는 것도 편하고 듣는 것도 편하고 읽고 쓰는 것도 제법 잘해서 수업 시간에 알아주는 게 이해하는 게 빠르다 보니까 가르치는 것도 재밌었어요. 야, 근데 굉장히 시끄럽네요. 한국말로 영어를 막 섞어서 수다가 진짜 많아. 그래서 수업 시간에 어쩔 때는 이야기 듣다 보면 시간 가는 것도 모르고. 지금 몇 학년 정도 학생들인가요? 여기가 5, 6, 7 학년. 아, 그래요? 네. 몇 학년이에요? 7학년이요. 7학년이요? 오, 한국말 잘하네요. 이름은 뭐예요? 수환이요. 네? 조수환. 조수환. 예. 네. 오늘 뭐 배웠어요? 오늘 높임말 선생님이 가르쳐 줬어요. 높임말 배운 거 좀 잠깐 해볼래요? 어디 보자. 어디 보자? 높임말 아닌데? 그러니까요. 뭐, 부모님한테 먹는 거를 말할 때는 또 드신다고 하고 그런 거. 그럼 이제 엄마 아빠한테 뭐라고 말할 거예요? 당연히 드신다고 해요. 대한민국 사랑해요. 네, 우리 학생들이 정말 그 한국말을 배우기 위해서 열심히 모여서 함께 노력하고 또 그래서 그 한국말들이 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요 참 장하다는 생각이 들고 역시 한국의 문화를 잊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화이팅이라고 제가 외쳐주고 싶어요. 한글학교 화이팅!